상부장 내려앉아서 수리하러 왔습니다. 근데 냉장고 정도 이상 있는데 같이 한번 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싱크대 수리 하나씩 하나씩 다 뜯어내면서 수리를 합니다. 이렇게 보시면 많이 휘어졌어요. 이제 다 뜯어내고 다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. 철거운 모습입니다. 보시다시피 버팀목 설치 불량입니다. 다시 버팀목 튼튼하게 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. 철거한 물건들은 여기 있습니다. 여기 기름도 좀 닦고 다시 설치하게 됩니다. 튼튼하게 보강 작업하겠습니다. 모두 철거하고 이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파워클락스 기름때 청소법. 이렇게 기름때가 싹 나갈 수 있도록 뿌려주시고, 파워클락스. 자, 뿌려주시고, 걸레는 뜨거운 걸레로. 슥싹슥싹. 하시는 분들은 고무장갑을 끼세요. 대박. 주부님들의 만년 고칫거리. 주방 기름 대청소를 순식간에 싹 밑에다 한번 싹 닦아주고 끝. 다시는 안 떨어지게끔 튼튼하게 보강하겠습니다. 안카 박았죠. 설치합니다. 싱크대 내려앉은 거 다시 보강하고 설치 작업입니다. 수평도 잘 맞습니다. 튼튼하게 설치되고 있습니다. 싱크대 처진 거 다시 원위치 하였습니다. 그리고 냉장고 장 중간 처진 것도 해결하였습니다. 드리프트 도어도 수리하였습니다. 다시 튼튼하게 설치 완료하고 철수합니다. 한번 해보자. 넣어야지.